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re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오르에서 세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 세일을 할 때 두 가지를 사봤어요. 이거는 진짜 눈여겨보고 있었던 귀걸이인데 그때 엄청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구매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골드에 안에 진주 박혀있는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사봤어요. 오르는 이렇게 귀걸이 구매하면 더스트백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요것도 스퀘어볼 목걸이인데 그냥 간단하게 같이 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세일을 많이 하길래 사봤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네모난데 진짜 손톱만한 작은 스퀘어볼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요거 구이오 실버 제품이라서 알러지 없이 변색 없이 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사실 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출시됐을 때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한 거의 40% 정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싼 가격에 거의 반값보다 조금 더 반값 정도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체크 패턴으로 된 화이트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원단은 이런 느낌이고 여기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좀 프릴프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넥라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살짝 브이넥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걸면 조금 더 올라오는 스타일로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하늘 아래 같은 레이스는 없지. 뭔가 이런 블라우스는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더워서 절대 못 입을 정도로 약간 두께감이 살짝 있는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3만원인가 4만원대로 엄청 많이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내 건데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몸판 전체적으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레이스 들어가 있고 안에 나시나 이런 탑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레이스 들어간 블라우스를 사봤습니다. 관리 잘해서 나중에 늙어서도 입어야지. 이렇게 두 개 사봤습니다. 그리고 언박싱. 뮤이에서 이번에 신상 가방이 나와서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구독자분들께 1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보기란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클래식한 디자인의 박스백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광택감이 느껴지는 크랙 있는 스타일의 박스백이고 크기는 한 제 손바닥 두 개만한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푸는 이렇게 딸깍 열듯이 하면 되더라고요. 살짝 블랙 색상 상의나 아니면 원피스 요런데 이쁘게 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이 끈을 여기 긴 롱한 끈도 있어서 여기 고리에 갈아서 롱하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멜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이렇게 안감은 살짝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고 이렇게 포켓도 있는 그런 되게 미니미한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데일리룩. 오늘은 블랙에 화이트, 가방도 블랙.
이렇게 입어볼게요. 12번. 귀걸이는 하면 이런 모습이요. 빈티지하고 예쁜 것 같죠?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값주고 샀으면 좀 뭔가 비싸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귀걸이도 골드로 이렇게. 오늘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바지 요거 입고 가방 이렇게 화이트 색깔 요렇게 해볼 거예요. 스타일난더에서 바지 두 개를 사봤어요. 제가 요즘에 걷고 있잖아요. 걸을 때 뭔가 엄청 가벼운 바지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좀 컬러 쨍한 걸로 이렇게 두 개 사봤어요. 딱 완전 밴딩 스타일의 바지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쨍한 이런 초록 색깔? 기장은 안 길고요.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면도 약간 수영복, 남자 수영복 면 같은 그런 재질이고 이것도 완전 빨간 색깔 색깔이고 이것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그냥 딱 편하게 완전 여름에 그냥 진짜 운동하러 나갈 때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일단 바지는 입으면 기장 요 정도 오거든요. 일단 바로 요거 입고 운동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로 오늘은 브라운으로 입어볼게요.
takes a couple minutes, then we're right back in it. Right where we left off the other week. Her body is a frame with the skin all stretched and stained in a faded crown of gray. 오늘은 요렇게 준비를 다 해봤고요. 시계는 너무 더워서 뺐어요. 액세서리는 이렇게 다 골드해보고 오늘은 가르마를 거의 서른도 행인 가르마처럼 또 9대1로 타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쇼컷 머리 같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다 통일했어요. 요 바지는 오르 바지예요. 그 아이보리 색깔이랑 똑같은 건데 베이지도 하나 더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입고 요 나시는 저희 엄마가 입던 거예요. 제가 엄마 거 뺏어왔어요. 그래서 물려 입은 거라서 정복 없이 엄청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방은 이렇게 브라운 색깔 폴란드 파리 제품 이렇게 들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It takes a couple hours for she's tired of your flowers. Reminds her of the garden she can't grow. For it's freedom she's missing just to make her own decisions. Keep living how she's living till she goes. Her body is a frame with the skin all stretched and stained, and she wears that crown of gray just like a queen. She should be on a throne, not in this godforsaken home, where the medicine's becoming the disease. She says, I'm not scared to die. I'm scared that I might lose my mind. End up like the woman down the hall. How she screamed when her time had come. God knows she's not the only one. So Lord, take me kindly when you started mumbling, made it right. Yeah, I let you down.